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강의를 맡은 양재호입니다. 여러분 벌써 정밀검사 통과하시고 이제 필기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영상 강의가 필요하셔가지고 수강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그 시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 지금 나와 있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핵심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교재 소개해드리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카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소개해드리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요, 이름이 양재호입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제가 홈페이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양재호 이렇게 치시면 또 바둑기사 나오니까 네, 양재호 뜨시고 교통 이렇게 치시면 제 블로그 맨 위에 올라옵니다. 네, 그거 보시고 정보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도 했고, 또 인천대학교에서 교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제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요거가 있는 사람이 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무슨 뭐 화물운송종사 뭐 연구회, 뭐 시험연구회, 뭐 무슨 기획센터 뭐 이래 해가지고 저자가 이름 이상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기관 이름이 써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교통을 전공하신 분들이 쓴게 아니고, 그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모이셔가지고, 그냥 문제 만드신 거죠. 전공자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도 붙을까 말까 한데, 그런 좀 약간 전공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책을 만든다는 것은, 좀 제가 봐도 좀 그렇고요. 근데 그런 책으로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 당연히 합격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쓴 책, 그리고 합격자가 쓴 책, 네, 이렇게 딱 자격증 있는 사람이 쓴 책,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덜 들이고 합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력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교통공사에서 따로 또 근무를 했었고, 또 연수원이나 인천교통연수원이나 또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또 연구교수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대학교의 그 공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있고요. 또 다양한 겸임교수들을 하고 있지만 요걸 강조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화물 합격자 교육 강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요 시험 합격하시게 되면은 8시간짜리 합격자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합격자 교육의 출강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자리 합격자 교육이 오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책도 쓰게 됐던 거고 이 영상 강의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보시면 그 화물 보수교육 강사하고 있어요. 보수교육은 또 뭐냐 하면 여러분 합격자 교육은 저희 신규 교육이고요. 매년 이제 4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보수교육 받으시는 것도 제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앞으로 이제 저랑 한번 인연을 맺으시게 되면 계속 이제 화물 일 하시게 되면 계속 아마 만나실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여기 또 근무를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화물 분야의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사회활동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논문이나 뭐 수상 내역도 블로그나 또 각종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이죠. 네, 책 이제 제가 화물이랑 버스 제가 같이 냈죠. 네, 택시는 아직 교통안전공단에서 안 하고 저 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했고 일단 화물하고 버스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이제 시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화물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벌써 11년째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매년 상당한 숫자의 그 응시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죠. 운전면허 소지를 꼭 해야 되고요. 보통 대부분 화물하시는 분들은 대형 면허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물론 조그만 택배차라든지 다양한 뭐 개별 운송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경우 없지만 만 20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돼야 면허 따니까요. 네. 그다음에 운전 경력이 자가용으로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실 거면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인정받으실 거면 버스나 택시 경력이 1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 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이미 받으셨죠? 네, 이거 아마 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했는데요. 결격사유가 뭐냐 하면요. 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안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신 분, 또 실형 선고받고 집행 끝나지 않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2년 안 되신 분들, 또 징역 받으셨는데 집행유예 받으신 분들, 또 자격이 화물법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됐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않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걸리죠. 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 시험 공고일이 매일 그 시험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떠요, 공고가. 예, 그래서 공고일 전에 5년간 그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 이분들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결격이 사유가 되니까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굳이 영상 강의 계속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게 예, 해소가 된 다음에 오셔야 돼요. 네, 또 적성정밀검사는 이미 보셨죠.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요. 뭐 전화 1577-0990 하시거나 안전공단 사업 속에 운전적성정밀검사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23,000원 결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안경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눈 나쁘거나 난시 있으신 분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필기시험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은 안전공단에서 시행을 전국 다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이나 또 광주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상시시험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네. 또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가시는 게 아니고 예약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요거 홈페이지 주소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예약할 수 있게끔 공지 다떠 있어요. 그리고 준비물 수수료 11,500원에 운전면허증, 그 JPG 사진 파일인데, 요새 핸드폰 카메라 찍을 수 있죠? 뭐 찍으시거나 뭐 스캔하거나, 반명판 사진 찍으셔서 스캔하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파일로 만드셔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시험 당일날 그냥 사진 2장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예,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죠. 네. 종류는 CBT와 PBT가 있는데요. 뭐 이게 CBT, PBT 하니까 어렵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서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컴퓨터 시험이라고 하고, PB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8절 시험지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 그게 종이 시험이죠. 그다음에 시험 내용은 이제 시험은 시작하기 30분 전에 시험장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확인도 해야 되고, 이 사람 왔나 안 왔나 다 확인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전에 꼭 등록하셔야 되고요. 시험장별로 시험 시작 시간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서 CBT 시험장 있는 곳이나 대전이나 광주는 9시 20분, 11시, 2시 이렇게 3번 하고요. 지역 시험장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14시에 시작이 됩니다. 시험 시작 시간은, 총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그다음에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관계 법규와 화물 취급 요령. 요게 이제 1교시에 두 과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봐요. 그다음에 2교시에 안전운행과 운송서비스 해가지고 또 묶어서 보고. 40분, 40분인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 5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태기령, 사지선다 아시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다음에 총 80문항이 출제되고요. 그 80문항 중에 이제 총점 60% 이상, 즉그 60점이죠. 80문항 중에 48문항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수가 참 60점이죠. 네. 자격증은 필기 합격하신 분들, 시험 보서 합격하시고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버스 자격증은 바로 주는데, 화물 자격증은 필기를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자 교육, 제가 아까 여기 출강하고 있다 그랬죠? 네, 8시간짜리 합격자 교육을 수강을 하셔야만 그 교육 끝남과 동시에 발급을 해드립니다.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진 한매, 수험표, 필기도구, 기본증명서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기본증명서를 안 가져오셔가지고 그날 발급을 못 받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꼭 가져가시고. 또 교육 수수료 11,500원과 발급 수수료 10,000원, 총 21,500원을 준비를 해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핵심 문제라고 돼 있죠. 네, 그 책은 현존하는 시험 문제 및 최근 시험 문제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저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카페 회원님들께서 직접 시험을 다 치르시면서 문제를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이게
정확한 문제냐면, 카페에 제가 복원된 문제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문제 보고 가시면, 시험장 가시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적중률이 높고, 그런 게 준비된 문제들을 다 모아서, 해설까지 다 달아서 책에 담았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일 빨리 따실 수 있는 책이 제 책이고, 더 빨리 따실 수 있으면 영상 강의까지 보시면 진짜 한 방에 붙을 수 있습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과감히 수록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만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뭐 벌써 이론만 이만큼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뒤에 문제 조금 있고 막 이런데 그거 언제 다 읽고 있고 언제 그걸 다 봐요. 문제만 봐도 힘든데. 그죠? 안 그래도 간만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네. 내용 다 뺐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푸는데요. 문제에 또딱풀수 있게끔 커멘트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딱 풀고, 아, 뭐지? 그럼 딱 해설을 보면 바로 풀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하고 영상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또이 책으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또 시간이 정말 없다.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자꾸 떨어져요. 네,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상주 가시는 분들 많죠? 상주 화물 한번 가려면은 24만 원 들죠? 거기다 왔다 갔다 차비하고 뭐 시간 버리고 하면 거의 30만 원돈 넘게 듭니다. 네, 영상 강의 한번 3일짜리 듣는데 3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주까지 가셔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합격하시고 3일로 모자라다가 5일, 7일짜리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상주 가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시험 다 봤고 직접 증도 다 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진짜 액기스로 딸수 있게끔만 해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 없으신 분, 또한 번에 빠르게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강의 적극 추천합니다. 트랜스에듀라고 치시면 되고요. 검색창 치시면 되고, 주소 직접 치실 거면 www.trendsedu.net 이렇게 치시면 제 사이트 딱 나옵니다. 제 얼굴이 거기 딱 있어요. 나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강의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소통하고 또 커뮤니티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버스 택시닷컴 이렇게 치시면, 예, 그 카페로 바로 연결됩니다. 뭐 되게 네이버 카페는 주소 길잖아요. 그래서 따로 도메인을 구입했습니다. 카페는 이제 카페명으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버스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시험 이렇게 치셔도 되고, 이 중에 하나만 치셔도 되고, 대신에 검색을 그 밑에 보면 카페명, 뭐 카페 뭐 내용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카페명으로 검색 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교재 오류 신고하고 정보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질문 답변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으로 실시간 알람 울리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강의 사이트 이렇게 네, 트랜스에듀라고 치시면 되고요. 강의실 들어가셔서 이렇게 패키지해서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 돼 있으면 요게 그네 과목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과목별로 사시면 비싼데 요거를 패키지로 딱 묶어놓으면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그 PC에서 재생도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뭐 저기 뭐 아이패드나 뭐 저기 갤럭시 탭 같은 거 그런 거에도 다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당 결제하시면 다 PC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시거나 또뭐 차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되고 또더 좋은 장점은 그 구입하신 기간 있죠?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돌려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말하는 게그 자체로 그냥 외워질 정도로 계속 들으시면 그 자체가 또 공부잖아요? 직접 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예. 이게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강의는 그래서 4개 과목 과목별로 해설을 해드리고요. 파트 1, 그 과목별 총정리 문제 전체를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파트 2에 보면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과목별로 해가지고 4개 과목 보는 거니까 시험 시간 맞춰서 직접 풀어보시고요. 파트 1은 실제 그 과목별로 문제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거 전체 다 해설해드립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진짜 깔끔하죠. 네. 전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책도 그렇고 영상 강의도 그렇고 현존하는 최고의 수험서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께 쉽게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께서 적극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